평균의 스위치를 끄자. 여러분이 생각하는 인도는 어떤 나라인가요? 간디? 아니면 힌두교? 카스트 제도? 발리우드? 발리우드 영화가 생각이 나네요. 일단 첫 번째로 타지마할, 그리고 요가, 그리고 힌두교도 생각나는 것 같아요. 보통 안 좋게 나왔던 것 같아요. 폭력적인 사건들이 보통 많이 일어났던 것 같아요. 기차에 되게 많은 사람들이 올라타려고 막 몸싸움하는 모습이 생각이 나네요. 강화됐던 것 같아요. 더 안 좋은 모습으로. 이처럼 우리는 편견이라는 조명에 의지한 채 인도를 바라보고 있었습니다. 조명의 스위치를 끄는 순간, 밝은 조명에 의지하여 인도를 바라보던 우리는 어떤 것도 인식해낼 수 없습니다. 인도 하면 사실 그냥 커리밖에 생각이 안 나요. 그러나 어둠에 익숙해지는 시간은 분명 옵니다. 그래서 우리는 인도를 향한 편견의 스위치를 끄기로 했습니다. 그러다 보니까 제가 바라는 것은 인도를 너무 우리나라에서 자극적인 소재로 소비를 하고 있지 않은가. 우리 모두 다 자꾸 끄도록 노력을 하다 보면은 그러면은 조금씩 인도뿐만 아니라 모든 전 세계적으로도 그런 것이 좀 편견이 없어지지 않을까. 정구의 발길을 줄여 당신이 몰랐던 인도를 소개합니다. 편견의 스위치를 끄자.